엄마랑 브이로그. 오늘 개 아, 좋은 날씨구만. 예? 아, 날씨가 좋구만요. 우아쿠 우니아쿠 오징어 닮았잖아. 닭발이 숙박비 없어? 어? 지금 세상이 만만해? 응? 배째라고? 배째? 배째인다 진짜 배째인다. 잡벌이 대신 이거 하나 줘. 두 개잖아 잡벌이. 너 찐따지? 너 찐따 맞지? 너 멍청하지? 너 바보지? 너 하나도 안 귀엽지? 잡벌이 찐따지? 잡벌이 찐따래요. 찐따지? 야우. 찐따야? 우아쿠 우아쿠 우니아쿠 어디가 닮았어요. 와, 닭가족이네. 우와, 새끼 났어? 귀엽네. 어, 맞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아저씨는 개멋있다. 백킹 자세요? 여리야, 덥지? 아유, 그만 버텨. 한 달 남았어, 한 달. 어, 진짜 이쁘다. 느리야, 느리도 귀여워. 우아우 엉덩이 흔들어봐. 응니와꾸 오징어. 니가 오징어잖아. 요새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저는 하기 싫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밈 뭐 챌린지 굉장히 많이 시키시거든요. 우아꾸시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좋더라고요. 우아꾸 엉덩이 흔들어봐. 예! 아니 미시 우아꾸 엉덩이 흔들어봐. 미시게 엉덩이 흔들어봐. 아니 근데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시켰잖아! 돈 내세요. 다 해드립니다. 아, 돈을 써주시고 시켰으면 해야지! 근데 이번에 또 이것을 누가 DM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5학년 버튼이라는 만화래요. 5학년 버튼. 자, 이런 만화인데 어떤 버튼이 있대요. 예? 그 버튼을 누르면 1,000만 원을 준대요. 1,000만 원을 주는 대신에 어떤 공허한 장소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이고 그냥 거기서 5억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서 그게 끝나면 끝난 즉시 기억이 사라져. 누르실 겁니까? 안 누르실 겁니까? 라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Are you crazy? Are you rich? 헤이! 무조건 노래지! 수면마취 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지만 수면마취 받는 동안 우리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수면마취 받는 동안 우리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혼자 막 헛소리를 해요.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의식이 살아있어.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5억 년이든 50억 년이든 수면마취 해야지. 5억 년이 있으면 뭐 정신 뭐 병이 걸릴 수 있고 뭐 혼자서 막 뭐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 그럼 해야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눌러 이렇게!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명품관 현대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버튼 들고 다니는 거 버튼 들고 다녀가지고 막 다니면서 어? 신상이에요? 얼만데요? 아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세요. 이렇게 입고 나 아이 왜 이래? 가격만 얘기해. 딱 가격만 얘기해. 3,000만 원? 기다려. 됐죠? 60불. 강남 같은 데 한번 걸어 다니다가 그냥 아파트 딱 와 좋아 보이네. 저 꼭대기 얼마야 저거? 예, 저 꼭대기 있는 거 얼마? 뭐야 얼마? 360억? 아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네. 2억. 기다려봐요. 요새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감기를 자주 걸리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제 매니저도 감기 걸렸습니다. 저 때문에 걸렸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분들도 감기 걸렸습니다. 저 때문에 걸렸어요. 그래서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감기 없는 게 낫습니다. 바깥에서 걸리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면 감기라는 게 여러분들 바이러스잖아요. 저는 그 시스템적인 것을 이미 파악을 했어요. 어렸을 때 많이 걸렸거든요. 저 독감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저한테 감기 걸리면 왜 좋은다면 제 몸에 백혈구가요. 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백혈구에 놀고 있어요. 아 어제 어땠어? 오늘 로드 괜찮았어? 뭐야 저거? 바이러스요? 새끼들 또 왔네? 야 니 한두 번 봤어? 아! 나 이 새끼들 잠깐만 놔봐. 이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싸워요.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되게 순해져요. 물론 바이러스가 이기죠. 이기지만 많이 약화가 돼 있어요. 제 몸에 이미 백신이 만들어졌네. 백신 바이러스예요. 제 백혈구한테 맞은 바이러스는 이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딱 백혈구만 보면 아! 아! 저한테 옮기면 되게 가볍게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5살 때 한번 이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겼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동해 살 때 동해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또래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아지트로서 와가지고 이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이제 심부름 시켜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어머님이 적어주신 어떤 이제 메모장에 뭐 사와라 뭐 사와라 이거 주세요 이거 딱 들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고속도로 옆에 오면 소리가 들려요. 지나간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됐는데 저희가 그 언덕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딱 갔더니 고속도로에 차가 슝 슝 지나가는데 신경이 슝 지나가다가 한 2초 있다가 발을 슝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제 이 달리기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 배 좀 건너가 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한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여, 이거 경영생이야. 준비해야 돼. 공간 준비해야 돼요. 고속도로가 대부분 한 뭐, 그때 한 8차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려요. 제가. 이 꼬마애가 기다렸다가. 삥, 이때야! 건너요. 막 아드레날린 오니까 막 기분 좋아요. 여기에, 여기! 이랬더니 제가. 얘가 하고 가는 거예요. 친구 하기로 했는데 얘가 곧목 갔어. 어떡해요. 나 혼자 해야죠. 그래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저 혼자서. 저 혼자서 조그만 애가 고속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딱 가는데 갑자기 차가 딱 부딪힌 거예요. 가다가 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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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엄마! 진짜로 사고 났어요. 그때는 잠깐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둥켜 안으시고 막 엉엉 울고 계셨고, 그때 다행히 그분이 급 브레이크를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했지만, 그 운전기사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그냥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제가 기억나신다면, 지금 성인이 다 잘 됐습니다. 네, 그때 빠르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이 영상을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무조건 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위험함을 알고 사고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첫사랑이 언제로 생각하세요? 아, 이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어렸을 거예요. 아, 뭐 어찌어찌 알다가 제가 고백해서 사귀었는데, 근데 그 친구랑 50일이 돼가지고 쟀더니 이제 뭐 이벤트를 한다 뭐다 해서 장미꽃 좀 사가지고 케이크랑 들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흰 티셔츠에 이제 골든 팬츠, 네, 골든 팬츠였어요. 이제 골든 바지라고 그러죠. 그 이제 황토색 골든 바지 입고 이제 앉아서 얘기했어요. 너무 좋죠. 아,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했나? 근데 제가 또 워낙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 완전 아파메이어 쌍남자. 아, 이거 얘기 되나? 아, 그냥 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왼쪽에 있었어요. 이제 얘기하면서 막 그랬어? 너무 웃긴다. 너 그때 만화 봤어? 딱 내 바지를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고 제 오른쪽 허벅지 전체가 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남성의 어떤 반응이 오면 이제 좀 약간 기분이 좋으면 약간 흥분보다는 그때 흥분이 아니라 좀 뭔가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남자의 반응이 오면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나온 나머지 제가 너무 혈기왕성한 나머지 이제 제 허벅지가 다 젖어서 그 my golden 바지가 half black and half brown 이었어요.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하다가 우리 집에 갈까? 막 이랬어요. 아니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방향이 right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이제 left였다면 정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일단 가자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왜 이러길래, 아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제 제가 지금 왼쪽에 계속 둔다, 왼쪽으로 계속 이제 걸어다, 제가 오른쪽 그래 안 보이니까 이제. 근데 그때 당시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네이버 지식은 아세요? 네이버 지식은이라고 진짜 유명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썼었어요 진짜로. 아,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볼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아니 내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잠금 처리돼 있죠. 제가 이제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써 있죠. 이제 여자친구랑 있으면, 아 근데 이건 명칭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자친구랑 있으면 발기가 많이 되고 많이 나온대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자기 하는 걸 끊었거든요. 이때 당시 끊었군요. 끊임마! 저는 여친 가지고 이상한 상상도 아니에요. 너무 사랑했어요. 순결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요. 절대 무슨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라는 나 이 새끼 팻 일단 제가 그랬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막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틀리는 거 보니까 좀 짜증나는데, 제가 이렇게 순수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제 늘 데이트하기 전에는 이제 휴지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다닐 정도로 건강하죠. 불범 김치, 특히 매운 김치 굉장히 잘 나가서 품절이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다 품절이 됐대요. 16일까지 예약받고 예약 판매를 한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셔야지. 전 몰라요. DM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때그때 눌러야 됩니다. 아니 뭐 맛있는 거 어떡해! 매운 거 좋아하면 그냥 불범 매운 김치, 그냥 조금 매운 거 원하면 그냥 불범 김치 사시고요. 제가 굿즈는 잘 안 만드는데 4년 전에 한번 티셔츠 한번 냈지만 그냥 안 냈다가 이번에 좀 재미삼아 만든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보세요! 예! 자, 다 달라요, 여기. 이거는 이제 아침 점호 도화살. 탕후루 도화살. 이거는 장충동 도화살입니다. 이거 빼면 바로 뒤 사진이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떼서 여기 딱 붙이면. 예. 간지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굿즈샵 88 타이거 88 타이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 세 가지의 그립톡을 판매하고 있고, 당연히 한정판이에요. 당연히 한정판이고 더 이상 추가 구매 안 할 거고요. 제품명을 딱 봐도 이제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그립톡이라고. 자, 여러분들 이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 폭염이 되게 많습니다. 폭염 주의하시고 항상 그늘 밑에 좀 휴식 좀 하시고 내 말 명심하고 하남자 상남자 되길 바랄게요. 바이바이.